축구 선수들의 발보다 입이 더 큰 문제였던 걸까요? 일부 축구 대표 선수들이 트위터 등 SNS 등에 글에 남긴 글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시작은 기성용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평소 트위터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던 기성용은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건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썼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3연전을 앞둔 시점. 대표팀 명단에 제외된 기성용이 최강희 감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다시 트위터에 설교 말씀 중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마지막 3연전을 치르는 내내 대표팀은 불화설에 시달렸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서 내려온 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기성용은 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탈퇴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는 윤석영이 다시 키웠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농담으로 수비수의 혈액형과 경기력을 연결지어 얘기한 것에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SNS 내용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신중치 못한 글을 올린 선수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황선홍 포항 감독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다. 축구 선수는 연예인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영은 다시 트위터에 최강희 감독님께 죄송하다며 반성을 했지만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단결된 팀을 강조하는 새 사령탑 홍명보 감독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